쪽방에서 홀로 살던 60대가 숨진 지 며칠이 지나서야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명절이 코앞인데 어려운 이웃에게는 더욱 서글픈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우 기자가 전합니다. 2년째 혼자 살던 68살 홍모 할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달 29일. 며칠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의 시신 곁은 빈 술병들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다 지병이 악화돼 숨진 걸로 추정되는데 악취가 진동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설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추운 겨울을 보내는 외로운 노인들의 하루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8년째 좁은 단칸방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70대 할아버지. 협심증에 거동까지 불편하지만 극심한 생활고에 보살핌은커녕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젠 쓸쓸함이 더 익숙합니다. 제일 힘든 게 돈입니다. 돈이 무리랍니다. 한 30년 다 돼가고 살아서 하니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별로 모르겠어요.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추위와 배고픔. 의식주가 가장 필요로 하고요. 어르신들한테는 좀 식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식사 배달 서비스를 원하시고요. 복지당국이 지원 사업을 벌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이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